요즘 마라탕, 탕으로에 빠지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장 핫한 외식 문화 중 하나가 마라탕후루라고 합니다. 마라탕을 먹은 후에 디저트로 탕후루를 먹는 이른바 마라탕후루를 먹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맛집을 찾기 위해 검색도 많이 하십니다. 마라탕후루의 유행, 과연 따라가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많거나 당뇨, 비만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결코 추천드리지 않고 싶은 메뉴입니다. 마라탕은 향신료와 기름을 많이 쓴 꽤나 자극적이고 매운 중국 음식인데요. 게다가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류, 고기, 당면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당면에는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서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또한 여기에 특유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양의 기름과 조미료가 사용되고 이를 먼저 볶아서 국물의 맛을 내기 때문에 당독소가 생성될 뿐더러 끓일수록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까지 더해져 당독소와 열량이 모두 높아집니다. 한국인들은 여기에 밥이나 분모자, 라면사리까지 추가로 먹거나 국물까지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량은 1000에서 1500 칼로리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필요 열량을 충족시키는 마라탕을 한 끼에 몰아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피크를 일으켜서 남는 칼로리가 모두 뱃살로, 당독소로, 염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탕후루를 디저트로 먹는다면 저는 정말로 말리고 싶은데요. 탕후루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높은 과일이죠. 샤인머스켓, 사파이어 포도, 귤, 딸기와 같은 과일에 설탕 시럽을 끓여서 조린 후에 코팅을 해서 굳혀 먹는데요. 그래서 원래 과일의 과당에 거기다가 설탕의 과당과 포도당을 입히고 온도까지 높여서 끈적하게 만들어서 당독소의 맛을 추가한 후 먹는 디저트입니다. 이 디저트의 유행은 제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당분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간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습관처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대사 상태가 정상이고 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질병을 얻는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마냥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보다 사이즈가 작아 흡수가 빨리 되어 혈당을 빠르게 늘릴 뿐 아니라 당독소도 10배 더 잘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당의 섭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에 포만감도 덜 들게 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 없이 과다하게 먹게 되기도 하고요. 혈당이 이미 넘치는 상황에서 과당이 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먼저 먹은 마라탕으로 몸의 혈당이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 탕후루의 과당을 추가로 먹게 된다면 이 탕후루의 열량은 모조리 저장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지요. 살이 쪄서 뚱뚱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당의 과다 섭취는 신장에도 무리를 주고 당독소도 누적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점막과 결합조직이 딱딱해지고 건조해집니다. 크고 작은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탕후루를 들고 눈이 건조하다며 저희 약국에 인공눈물을 사러 오신다? 저에게 한마디씩 꼭 듣습니다.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벌써부터 눈 건조하면 피부도 엄청 빨리 늙고 칙칙해진다. 뚱뚱해지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지금 나의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먹는 이 음식들이 몸에 일으키는 변화가 쌓인다면 나중에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맛을 쫓아 유행에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는 것부터가 나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마라탕으로는 특히 당뇨와 비만, 지방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멀리하셔야 하는 식문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필수이고요. 이미 당독소와 염증이 몸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주는 피해가 정상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할 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욕구를 참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식사 전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고 국물보다는 채소, 버섯과 같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미리 드신다면 마라탕, 탕후루의 다양한 좋지 않은 체내 작용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